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망과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망과 백제는 한 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왜한 몸인가를 한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립나주박물관에 있는 옹감녀입니다. 이게 망한 세력들의 상징이 바로 옹감녀죠. 그리고 이게 망의 그 통치 국가는 월치국이었어요. 월치국 진왕이 사용하던 이런 이 금동관이다, 금동관, 국보죠. 그리고 이게 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여기는 소정방이가 여기다 대당평 백제국 비명을 여기다 땡 돌려서 써놨어요. 낙서를 해놓고 왔죠. 거기에 이제 우이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이하고 월지는 같은 말인데, 명산강에 있던 월지가 왜 여기에 기록이 돼 있냐 이거죠. 그리고 금동대향로는요, 여기에 막 코끼리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한성 십재에는 코끼리를 그들이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망과 백제가 460년간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했다는 거예요. 많은 삼국지하고 호한서에 55개국이 기록이 있습니다. 호한서가 54개라고 했습니다만은 망녀국이 대륙에도 있었고요. 한반도에도 있어서 중복이 아닙니다. 55개국인데, 근데 이 기록 이후에 망한 기록이 거의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3세기 중엽까지 고구려보다 두배 영토를 가지고 망이 어디로 갔을까요? 더구나 명산강 세력이 주축이었던 열도 역사를 기록한 이 일본 서기에는 망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 기록이 공백인 거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열도의 식민 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고 또뭐 그게 더그 대항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에 또 식민 사학자들은 또 근처공황이 망한 정보였다. 이런 이제 식민 사관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근데 영산강 옹감녀 세력은 3세기에서부터 6세기 초까지, 즉 정확하게는 성황 630년 시기까지 동일한 옹감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이게 사용했다는 건 뭡니까? 이들 정치 세력이 촌속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같은 시기에 상호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서 기록이라든가 사만 지명, 시족, 망한과 왜의 관계, 이걸 정확 분석을 해보니까 망과 백제는 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망한의 핵심 세력은 월지족이에요. 이들은 기원전 3세기에 성립했는데요. 기원전 296년 진계가 조선 요동을 공격할 때 동서 천리, 남북 천리, 사방 이천리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한시 창녀 일대 한시 조선이 성립을 하고요. 물론 고구려도 이때 여기에 속했어요. 동북쪽으로는 부여가 이제 성립되고요. 산동반도와 한반도에는 레이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직공도에는 망과 백제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문영원 때이 기록이 아마 쓰여졌던 것 같아요. 백제구 레이망한 지속이다. 백제는 옛 레이로 만에 속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백제는 옛날에 레이 만에 속했다. 저는 이제 후자가 더 정확하다 봅니다. 만은 산동반도의 우이족이 주축이 됐죠. 그리고 우이족하고 또 레이족하고 같이 한몸뚱 말이었죠. 여기서 이들이 나주 반남에 도굴했던 겁니다. 중국 사서의 백제는 모두 부여 구태왕의 백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백제 연구자들이 구태왕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원조왕하고 연계를 해볼 것이냐,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계가 안 됩니다. 대방 고지 또는 망한 고지에서 약한 서기 200년경에 건국한 걸로 보여요. 공주로 이제 이들이 이동을 해서 십제와 별개의 나라로 있었던 겁니다. 한성 십제는요, 중국 사서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태백제와 한성 십제는 별개입니다. 구태백제는 만에 속한 상태로 중원에서 건국됐어요. 그래서 이 백제는 만백제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진계가
공격하기 이전에 연나라와 조선 요동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조선 요동은 이 연산 산맥하고 태행 산맥이 이게 병풍처럼 여기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이 북경 일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성립돼 있었어요. 그 연나라는 그 이전에만 해도 이 화북 평원에 나오질 못하고요. 대추와 밤이 많이 나는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그때 이 사기 소전 열전에는 연나라의 북쪽에 오한과 부여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전국책 연책에는 연나라의 북쪽에 임호 누번 있다. 임호 누번. 그다음에 서쪽에는 구원과 운중 있고 남쪽으로는 안문과 갓석의 풍요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수와 호타가 여기서 발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연나라가 여기 있었고요. 태행산맥은 이거는 거의 이게 지진이 나서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험준한 지형이어서 이게 못 건너갑니다. 이게 천연의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나라가 중상국을 공격할 때 같이 징계가 조선 요동을 공격을 해서 창녕 일대까지 밀려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서 기록상 백제는 고구려 신라보다 더 호전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는 백제가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했느냐, 날래고 사나워서 싸움을 잘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이 돼 있죠. 문헌이나 고고학 유물로 볼 때는요, 많은 공격당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삼국사기 동성왕 기록의 498년에 동성왕이 탐나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고 이게 무진주에 이르렀다. 그런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동성왕은 모씨 왕이에요. 이름이 모대죠. 모대. 곤지 왕의, 곤지 천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왕이 서열, 계열, 승계 서열상 이게 모씨가 이제 우위에 선 거예요. 그거는 이게 비유왕이요. 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유왕이 이제 반란을 해갖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왕의 첫째 아들이 계로왕이고 부인이 제가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문주왕하고 곤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성씨가 모씨니까 이두 사람은 모씨가 되는 거고 계로왕은 여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산강 세력들은 여씨 백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진왕실에서는 모씨를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모씨도 한평 세력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이 동성왕을 괴롭혀요. 영산강 세력들이 자기들 친족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동성왕이 이제 백성들이 굶주려 고구려로 도망한 자가 2,000명이나 됐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고구려만이 아니고 신라로도 도망간 사람들이 뭐 수백 가구에 달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산강 세력들을 이제 동성왕이 왕으로 임명하는 기록이 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지 서로 힘을 합쳐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영산강 세력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더구나 이게 무진주까지 무력을 동원해서 내려오잖아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아주 무례한 행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백가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동성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백가는 동성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을 시켜가지고 왕을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영산강 세력들이 힘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영왕은 왕의 등극한 지 얼마 안 돼갖고 22담로를 개척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고구려하고도 힘의 관계를 복원했다고. 양직공도에 그 기록이 나오죠. 보통 2년, 여융이 사신을 보내와서 말하기를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했다는 거예요. 도성이 고마고요. 고마나루라고 합니다. 공주를. 곰이죠, 곰. 옹진입니다, 옹진. 읍을 담로라고 하고요. 이게 중국의 군현과 같은 겁니다. 22담로가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뭐 여기 기록한 거는 반파, 탁, 다라, 전라, 신라, 지미, 상기말, 하칭말 이거는 다 가야 지역에 해당하는 걸 보여요. 문용왕 시기에 22개 담로를 쾌척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심지어 광서 자치주, 이 백제허, 백제향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라도식 맷돌과 방아가 사용되고 있고요. 광서자치주에는 또 만에 해당했던 전주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 똑같은 지명에다가요. 말도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똑같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백제읍 백제항 지역에는 영산강의 그 핵심 그 시족들이었던 나시 노시들이 여기 수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광서자치주 광동성 이쪽은 다 예, 대륙 백제의 구성원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 영산강 세력들이 장악을 했던 지역이고요. 뭐 1,200년 사이에 개척한 게 아니라 곤륜산에서부터 계속 옥을 실어 나르면서 이 담로들을 개척한 거죠. 문영왕은 영산강 만세력 지원하에 옹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사서는 전부 만에 속한 백제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국지나 후한서의 백제를 보면요. 이게 마지백자입니다. 이게 마지백자가 나중에 이제 일백백자가 되는데 한강유역의 십제가 아니라 대방고지 구태백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한성 십제는 만 55개국에 포함된 적이 없어요. 별도로 존재한 걸로 나옵니다. 삼국지가 편찬된 3세기 후반 280년에서 290년인데요. 삼국지가 이때 편차됐는데 구태백제가 건국된 시기는 이게 2세기 말 3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원래 BC 296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 만을 계승한 백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 백제의 역사는 BC 2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후한서는 백제를 특별하게 언급을 했어요. 마지백제입니다. 이때는. 만은 서쪽에 있는데 54개국이 있다. 이게 망노국이요. 중원에도 한 나라가 있었고 한반도에도 한 나라가 있었어요. 중복이 아닙니다. 백제는 그중 한 나라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삼국사기에서는 원조가 건국한 십제에 대해서요. 9년 4월 만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때 만은 물론 그 레이 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만의 한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십제는 만과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삼국지 후한서가 가리키는 백제는요 한성 십제가 아니라 구태백제를 가리킵니다. 송서와 양서의 대륙백제에 대해서도요 백제의 시초는 동의의 삼한국인데 원래 고구려 더불어 요동의 동촉이 있었어요. 진나라 때 이르러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소 진평 이군의 땅을 점거하여 백제군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때는 이거는 그 사마씨의 진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56국 시대가 이제 펼쳐지지 않습니까? 56국 시대에 이제 고구려가 강성해져가지고 요동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에 있었던 백제는 이제 요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북경 일대로. 그렇게 해서 북경 일대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저쪽 광서 베트남까지 이렇게 이제 대륙백제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백제가 성립된 시기는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한 이후 시기예요. 서진 사마씨 일족이 이제 팔왕의 난이라고 하는 고륙상잔을 하죠. 그 이후에 영가의 난 311년 흉노 유총이 낙양을 점령하는 등 그 서진이 멸망한 316년까지 중원은 엉망진창이었어요. 516국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때 이 시기에 중원의 혼란을 틈타서 이제 그 중원의 바닷가는 다 백제가 장악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성 십제가 대륙에 진출했다. 이거는 아무리 설명하려도 설명이 안 되니까 식민사학에서는 이 한성 십제가 대륙 진출한 것을 다 부정하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구태백제가 만 세력에 기반해서 대륙백제 강력을 확장한 것이죠. 대륙백제. 자치통감 진서 모용황제기 자치통감하고 진서 모용황제기에 백제와 부여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345년에 고구려와 백제 및 우문부 음부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끌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백제 사람들이 왜이 중원에 끌려가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346년 기록에는 당초 부연은 녹산에 있었는데 백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부락이 쇠락해서 연 가까이 옮겼다가 연나라 가까이 옮겼다가 연항 모용항에게 멸망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걸 뭐그이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죠. 백제도 그 당시에는 중원에 있었기 때문에. 왜 녹산 부여를 백제가 공격을 하냐면요. 이게 원래 녹산 부여 세력들이 다 백제로 다 통합돼야 되는데 잔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충돌한 이유는 사서 기록이 잘못되었다거나 고구려의 오기가 아니고요. 합류하지 않은 잔류 세력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370년에는 여울이 부여와 고구려 상당의 인질들을 인솔하여 뭐 연추군 모용이 등이 용성을 달아났다. 여울과 서울이 같이 병용됩니다. 그러니까 여하고 서씨는 같은 성씨예요. 서함이 무읍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승리를 거둔 서함은 계에 들어가 영지에 근거했다. 서함하고 여함이 같이 통용되는 거니까 서씨와 여씨가 같은 성씨들입니다. 양직공도에는 백제가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한 건데요. 이게 백제가 레이만에 속한 나라였다. 진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낙랑을 경락하자 백제 역시 요서 진평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제는 원래 레이만에 속한 나라였어요. 레이족은 원래 산동성, 함흑성 일대의 레이족을 가리킵니다. 아주 오래된 산동 지역의 그 세력들이에요. 만 55개국 중에는 10개의 산동성 시족 연합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비정되거든요. 제가 비정을 다시 다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동의 우위는 고조선의 주력인 월지족입니다. 고조선을 우위족이라 그래요. 우위족. 사고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고조선이 우위족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위가 월지족이고, 월지족의 그 도읍이 나주 반남이었고, 영산강 세력이란 말이에요. 백제는 공손 씨가 개척한 요동의 대방고지에서 건국했습니다. 백제는 처음부터요, 한반도에서 건국된 게 아니고 중원의 대방고지에서 건국됐어요. 대방고지가 어디냐? 바로 그 천진 동쪽 그쪽 지역이 바로 낙랑 남쪽입니다. 거기가 대방고지입니다. 레이만이 이제 어떻게 성립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레이족은 원래 양이라고 불렀어요. 양이. 우이와 함께 고조선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이렇게 여기 이 일대에 있었던 조선을 공격을 하니까 조선이 이렇게 창녀 일대로 후퇴를 하죠. 부여도 요 북쪽으로 천리 후퇴하고요.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성립하고 이제 한 세력들이 이제 변한 세력이 이쯤에 성립하고 이때 이제 그이 진역에 동원됐던 이제 진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한을 이쪽에 나라를 세우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사만도 다 초기 사만은 북사만은 다 중원에서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있었던 레이족 레이만 세력들이 이제 그 우이족들이죠. 우이족들이 이쪽 산동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좀더 안정적인 그 영산강 유역에다가 이제 둥지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치소를 월지국의 치소를 여기다 뒀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양만이 등장하는데요. 평양만은 이때 이제 레이만 세력 중에 일부가 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준왕이 여기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망하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한성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 전라북도로 이주한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게 부여 서씨, 박씨, 오씨가 월지국의 주축이었어요. 주서 남사, 북사, 수서에도 백제와 만의 관계는요,
백제는 그 선대가 만해 속국이었다는 거잖아요. 부여의 별종이고, 구태가 처음 대방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도읍은 고마성이라고 나옵니다. 백제국은 만해 족속이에요. 생리국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생리국은 이 색자는 사카족을 말합니다. 사카족을 떠났다. 사카족이 있었던 나라가요, 하남 형양에 있었어요. 상나라 시대. 공손탁이 딸을 구태에게 시집 보내 동이 강국이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당초에 백가가 바다를 건넜다 해서 백제를 했다. 이거는 백제의 사신이 와서 그 중원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만한 기록입니다. 백가라는 것은 모든 성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모든 성씨들이 한반도로 이주하고 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백제는 만의 족속이 세운 나라죠. 만 땅을 빌려서 건국한 한성 십지왕은 별도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만이 그냥 세운 거예요. 이게 한성 십제는 땅을 빌린 별도의 세력이 와서 나라를 세운 거고. 요동의 대방에서부터 이제 공주로 고마성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한강 유역은 고대 문명 세력이 이렇게 큰 세력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뻘이 없지 않습니까, 한강에는. 예. 고대 시대에도요, 이게 농경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한강 유역에 엄청나게 강한 백제가 있었다. 이거는 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강 유역은요, 고대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도읍은 거발성이라고 하는데, 거발성은요, 산동성 치박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리고 고마성은 충남 공주고요. 그러니까 도읍이 두 개였다는 거잖아요. 한반도에는 충남 공주, 그 산동에는 치박에 수도를 두고 있었던 거죠. 거발성. 공손탁의 공손씨 세력은요, 사마이에게 이제 멸족당하죠. 이때 구태백제가 대륙의 공손탁 시에 대륙의 요동에서 건 구당서, 신당서에 이제 백제 마을도 보면요. 백제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의 옛 땅으로 장안에서 6,200리 밖에 있다. 장안에서요. 그 대해의 북쪽, 소해의 남쪽. 그러니까 이게 대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황해를 가리키는 거죠. 소해의 남쪽. 소해는 이게 그 중원에서 대해 소해를 나를 때는요, 대해는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해는 양자강이나 황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황하 남쪽, 동북으로는 신라에 이르고요, 서쪽으로는 바다 건너 올주에 이른다. 그래서 올주. 올주라는 것은 바로 올나라가 있었던 지역이죠. 남쪽으로 바다 건너 외국에 이른다. 외도 바로 백제였던 거예요. 북쪽으로는 바다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왕이 사는 곳은 동서 두 성이 있다. 이런 거죠. 바닷가 양지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는 요소 지역과 산동반도 일대 바닷가 양지를, 바닷가 양지는 그 예, 산동반도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그 중원의 기록에 다 돼 있죠. 휘화가 휘화를 갖다가 요임금이 그 양곡에 머물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곡이 바로 산동반도 일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강 남쪽에 절강성, 복권성, 광서, 운남설까지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반도 서남에 열도 외까지 거대한 해양 국가가 바로 백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출자는 중원의 수많은 왕조와 이제 백제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성 십제하고는 별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서에 한 번도 중원의 사서에는 원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십제와 삼국제 등 중국 사서에 백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보면 원조는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의 이름을 십제라 했다. 그리고 비류 세력이 올 때 백성들이 즐거이 따랐다 해서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북사수서를 인용해 가지고 삼국사기에는 북사수서에는 모두 동명의 후손으로 구태가 시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김부식은 여기서 아주 이상한 화법을 썼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알수 없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백제 시조가 누구냐는 알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정론입니다. 사실은 중국 사서 백제 기록을 한성 실제와 이게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모순이 발생하죠. 대륙 백제로는 부정하고 근초 공황이 만 정복했다. 뭐 이런 허구적 주장들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방군과 낭랑군 등한 군현을 한반도에다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병도 이후에 허구적인 평양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마한 백제는 성황 16년 538년에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요. 사비로 천도합니다. 원조와 비류는 본래 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갖고 백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광개토왕 정벌 전쟁 과정에서 만 백제 연방에 십제가 되고 그 역사가 이제 흡수된 거죠. 일본 서기에 성황이 초고왕하고 구수왕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사서 기록에 나타난 만과 이제 백제의 외교 활동도 이 둘이 그 역할 분담을 한 동일한 실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양서 동의열전 이게 중요합니다. 양서 동의열전을 보면요, 동의 여러 나라 중에 조선이 제일 강했는데 위나라 때는 조선 동쪽에 만 진안이 대대로 중국하고 왕래했고요. 이때 조선은 바로 고조선을 가리킵니다. 동쪽. 조선의 동쪽은 어디겠어요? 요동반도 일대입니다. 그때 중원하고 왕래한 거예요. 진나라가 양자간 남쪽으로 이제 그 넘어간 이후에는 그 고구려 백제가 왔대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그이 위나라 시기까지는 백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백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나라가 망하고 낙양에서 이제 그 망하고 남쪽으로 도망간 이후에는 고구려 백제만이 등장합니다. 이때도 만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만 등장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백제와 만이 서로 역할 분담을 외교 활동에서 역할 분담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조조의 위나라 시기 220년에서 265년 그리고 서진 시기 265년에서 316년까지는요 만과 진원만 등장해요. 근데 동진 시기 317년에서 420년 이후에는 만이 일체 등장 안 하고 백제만 등장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서로 역할 분담했다는 걸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와 진서에는 백제조 자체가 없어요. 진서는 당태종 시기인 648년 이연수 등이 편찬한 거고요. 진서 장화열전에 보면 282년에 동이 만의 신미제국 20여국이 조공을 했다는 기사가 등장하는 등 만의 활발한 외교활동 기록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백제가 있었어요. 근데 외교활동 안 하죠. 당나라에서는 백제가 만을 계승한 나라로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만이 안 오고 백제만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아, 이게 백제가 바로 만을 계승한 나라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송서 이후에는 만이 사라지고 백제만 등장합니다. 둘이 별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로 간에 경쟁적 외교활동을 했겠죠. 외교 창구가 단일화됐다. 진서 간문제 봉기 함한 2년에 백제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372년에 가서야 백제가 이제 외교 기록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백제란 나라가 아주 뒤늦게 건국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많이 외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왕과 임무 왕이 사실 파견에 공문을 바쳤다. 6월 사실을 파견하여 백제 왕 여구를 신동 장군 낭랑태수를 임명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여구를 갖다가 근초공황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 사서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삼국사기에는 근초공황이 백제왕으로 임명된 기록조차가 없습니다. 여구는 근초공황이 아니에요. 그럼 여구는 누굴까요? 강단에서는 무조건 근초공황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삼국사기는 외교활동만 기록하고 백제왕 책봉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책봉원고라든가 흠정만류얼류고 통고에는요, 진 간문지 하만 2년 정월에 사시를 보내고 6월 백제왕으로 책봉된 여부의 백제는 부여왕 위후태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요. 후태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를 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백제는 그 후한 말 부여왕 위후태의 후손이다 계속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이 BC 296년에 성립하고 후한 말에 부여왕 위후태를 이제 통해서 백제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 한성 십제로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백제 역사가 이제 왜곡이 되는 겁니다. 여구의 후계자인 여희도 백제왕 책봉되잖아요. 그러면 여구가 만약 근초왕이라면 여희는 당연히 금구소왕이 될 텐데 386년 한성 십제왕은 진사왕이에요. 책봉된 시기가 386년인데 진사왕 시기에 여구의 후계자 여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의 계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초왕은 더구나 여씨가 아니잖아요. 근초왕은 언제 여씨예요? 회씨지. 온조가 여씨입니까? 그거는 이거 삼국사기에서 그 잘못 기록한 거예요. 여구는 근초왕 사후에도 살아남아가지고 왕위를 여회에 계산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요, 그 온조가 회씨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일본서기 기록에서 아예 많이 없어요. 망 기록이. 만과 열도 외는 아주 깊은 친분관계거든요. 한성 십제하고는 열도 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일본서기 기록에 많이 없어요. 전방 후원분들 무덤 양식이라든가 각종 유물이라든가 이걸 DNA 분석을 해보면 만 옹간면 세력하고 열도 외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는 망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백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성 십제의 백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본 서기의 백제는 바로 만 백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남 함평의 신덕 고분의 그 이 무덤 양식 있잖아요. 전방 후원본. 그 인덕 천왕의 묘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리고요. 영산강 유역에서만 출토된 새 발무늬 토기. 즉 새가 지나가는 그런 그 새 발자국 모양의 토기가요 열도에서 출토됐어요.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은 새발무늬 토기는 영산강 유역 고유 토기인데 한성 십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새는 태양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일본 반즉하 부분에서 새발무늬 토기가 출토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도는 영산강 마한 세력의 결정적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토기라는 것은 그 일반 민중들의 실생활에 사용된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세발미 토기. KBS에서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 반즉하고 해남 만이총 나주 영동리에서 나온 것이 다 세발이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주 회진에 아파트형 고분이 발굴됐는데 거기에 금동 물고기 문양 금동 신발이 그 발굴됐어요. 원래는 후지노키 고분에서 먼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일본의 고유한 그거다 그래갖고 이렇게 물고기 문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후지노키 고분에. 그런데 그보다 100년 전에 나주 보감리에서 물고기 문양이 발굴됐어요. 이게 바로 그걸 복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카 문명의 주인공인 소아씨가 바로 나주의 목시 세력으로 분석이 됐어요. 목나근 자는 그 백제 장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영산강에 그 있었던 마한 진왕 소속의 장군입니다. 나주 영종리 고분의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실 나주 옹간면은 뻘로 만든 거거든요. 뻘. 영산강은 유속이 아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온 황토 물들이 이제 서서히 침전해가지고 뻘로 변합니다. 이 뻘을 이용해서 온간을 만들었고요. 온간이 얼마나 점도가 높았던지 진공 상태가 유지돼가지고 온갖 고대 유골들이 아직도 그대로 이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유골들을 이용해가지고 DNA 분석을 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유전자 거리가요 딱 나오는데 나주 영동민 사람들이 현대 일본인하고 유전적으로 더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현대인하고 영동민이 같잖아요. 그리고 한국 현대인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산강 세력들은 신라하고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게 고대 시대에는 상당히 달랐다는 걸 알았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나당연합군 장수의 직함에 우이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우이만. 자, 구당서 신라조하고 삼국사기 신라본계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어요. 자, 소정방을 옹진도 총관에 임명해서 수군과 육군 10만을 거느려서 출군시켰다. 그리고 김춘추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김춘추가 우의 점령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죠. 칙명으로 왕을 우의도 행관으로 삼아서 장수와 군산, 삼국사기에도 우의도 행군 총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 우의가 바로 올지족이거든요. 올지족은 영산강 세력이잖아요. 웅진은 공주를 가리키는 거죠. 우의는 부여를 가리켜요. 그리고 또 이건 올지예요. 그리고 사비의 지명은 우의현이었어요. 우의현. 우의라는 것은 고조선 세력이기도 하고 이게 올지 세력이기도 하고요. 영산강 세력입니다. 그 부여 간복리에서는 우의라는 목사와 낙인 찍힌 목관이 출토되기도 했어요. 왜 백제를 정벌하러 가면서 백제도 총관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우의도 행군 총관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백제가 우의족, 즉 올지족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부여 정릉사지 5층 석탑의 대당평 백제국 비명에도요, 소정방의 직책이 사지절 신국 우의만, 웅진 등, 웅진이 세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지족, 만, 14도 대총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조계숙은 우의도 부총관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형국공은 한번 군대를 일으켜 구종을 평정하고 두번 승전해서 사만을 평정했다. 그래서 사만. 부여를, 백제 세력이 사만을 대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군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몽고 황해산의 그 북방세를 가리켜요. 연현산. 우이마은 영산강 마한세를 가리킨 거고요. 구종은 구이. 후한세에서 나오는 구이를 말하는 거고, 사만을 평정했다는 마한, 진한, 벼란 등 동이 사만을 통합시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한 세력이 마한과 벼란을 통합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지마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부여에 존속하고 있었죠. 자, 끝으로 여타의 수많은 마한 백제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여융 묘지명에 보면요. 부여융, 의자왕 아들이죠. 공은 이름이 융이고 자도 융으로 백제 진조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조인이다. 공을 웅진도독으로 삼고 백제 군공에 봉화했으며 웅진도 총관 겸 만도 안무대사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갑자기 그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에 만 사람들을 안무하는 대사로 삼았을까요? 진조인은 바로 진왕의 왕실을 말하는 거야. 즉, 만 왕실 사람이라는 것이죠. 백제 사람들이. 백제가 멸망한 후에 만 잔존 세력이 규합해서 막, 발해만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만 세력들이 왜 반란을 일으킬까요? 백제가 멸망했는데.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벼슬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성태자 오치 시족의 족보에는요, 임성태자는 백제국 만황제 제왕의 둘째 아들이다. 외추고 천황 19년 범 외양실에 도착을 했다. 제명 천황 3년에 81세를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백제국 만황제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 이름은 백제고요, 황제의 명칭은 만황제예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만이 통합돼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제왕은 위대왕을 가리키고요. 대성팔족들이 이제 그 통합이 되니까 궁중암투가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위대왕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퇴위해서 사망을 해요. 대륙백제는 대륙만을 계승한 것이고, 만백제가 대륙 한반도 열도의 거대한 해양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